안녕하세요. 골키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켜고치입니다. 유튜브 검색해보니 리뷰가 있긴 있는데 베이퍼 14프로 에이지 제품이 실착 리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할 정도의 역대급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TF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에이지, FG의 경우는 구매처가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인 프로 에이지 제품의 착화감은 경기 및 훈련을 해본 결과 뒤꿈치 부분의 들썩거림이 신을 때마다 거슬리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.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급 진단어를 설명 못하지만 비 오는 날에 물에 잠긴 축구화 뒷부분? 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목 부위 밀착감이 없었습니다. 많이 거슬려서 한 사이즈를 다운해서 사용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FG를 본인 발보다 한 사이즈 다운해서 신고 있는데 여전히 뒤꿈치가 들썩거린다고 전달받았습니다. 그래서 꼭 주문하실 때 이 부분 알고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TF 제품은 들썩거림이 없었습니다. 신고 30분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중족부 발저림이 있었습니다. 제가 나름 정사이즈로 270 주문했었는데 뒤꿈치 생각하고 한 치수 작은 265 주문했었으면 아마 신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. 축구화가 희한하게 제가 측정을 잘못한 건지 TF보다 길고 13 베이퍼보다 길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아시는 분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. 길이가 길게 나온 덕분에 발가락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사이즈를 줄이면 해결되겠지만 발볼 때문에 저라면 그냥 신을 것 같습니다. 토박스 부분이 낮은 편이라 딱 맞는 축구화를 많이 신어 발가락이 굽어있는 저에게는 압박이 있는 편이었습니다.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중족부 저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축구화가 길들여지면 해결될 문제이니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G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꽤 높은 스터드를 가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번 제품은 웬만한 축구화 못지않은 길이의 스터드와 17개라는 많은 개수의 스터드 원형으로 나온 제품이라 발 안정감이나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스터드 가운데 플레이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 부분은 여러분이 봐도 이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점을 주고 싶은 디자인입니다. 얼마 전 블루 색상이 나와서 풋사람만 구매했었는데 이번 색상 기다리기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착용한 지 30분쯤부터 발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어 장시간 착용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. 필드 입장에서 패스, 킥, 슈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베이퍼 특유의 고무질감은 얇은 어퍼가 터치감의 질을 향상시킨 것 같습니다. 킥이나 슈팅을 할 때 발에 맞는 부위가 작다 보니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지 못하면 빗맞는 느낌이 강했습니다. 이제 골키퍼 입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발을 딛는 부분 그리고 골킥 세이빙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스텝 이동 시 발 딛는 부분이나 킥을 할 때 공에 좀 더 힘을 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. 골키퍼들은 특히 몸 중심이 뒤로 가거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쏠렸기 때문에 뒤꿈치 들썩거림이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거슬릴 정도로 신경이 쓰여서 디제만 아니었으면 추천 안 드리고 싶은 축구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축구화 길이가 조금만 더 짧게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 기존 나이키 FG의 경우 높은 스터드로 인해 발목이 불안불안했는데 안정감은 확실히 좋았습니다. 제가 전문 축구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뒤죽박죽 후기를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킥이 잘 차지는 축구화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잘 신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골킥 찰 때 땅을 많이 차는 제 습관상 앞코 부분이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내구류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베이퍼 제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나이키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. 또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오코치가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코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켜고쳤습니다.